이 설탕이나 액상과당, 포도당 같은 그런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는 분의 경우 갑자기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 뇌에 있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과 체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몸에 급격한 변화가 오면서 단 것을 굉장히 갈구하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는 등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. 그럴 때 다시 그런 단순당을 섭취하게 되면 그 부분이 바로 좋아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설탕을 비롯한 단순당에 중독되어 있는, 그러니까 탐닉하는 분들의 경우는 줄일 때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.